Let us welcome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up to the podium. Ladies and gentlemen, please join me in warmly welcoming President Moon. Today's 행사의 슬로건처럼 스타트업이 한 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합시다. 정상 여러분, 혁신 경제인 여러분, 나는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2년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고 아세안 곳곳에서 혁신과 기회, 희망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의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더욱 발전된 조립주택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젝의 CEO 나딘 마카림은 오토바이 택시 오젝의 문제점을 느끼며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유 차량 고젝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니콘 기업 그랩은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O2O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유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그랩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스타트업 북미버스도 운송시장에 공유 경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영세 운송업체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합니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혁신 창업 국가를 국정 과제로 삼았습니다. 제2벤처부 확산 전략, 혁신 금융 비전을 추진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스타트업 정책도 국가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앞서 홀로그램 퍼포먼스에서 보신 대로 유니콘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한 아세안 11개국이 하나가 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브루나이의 중소벤처청의 비전을 응원합니다.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2025 전략, 인도네시아의 2020 고비지털 비전, 태국의 태국 4.0과 캄보디아의 ICT 마스터 플랜,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전략과 미얀마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 필리핀의 국가 비전 2040과 라오스의 국가 사회경제 발전 계획, 모두와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세안 정상 여러분, 아세안 스타트업과 경제인 여러분, 한 아세안의 스타트업 파트너십 합의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을 연례 행사로 만들어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 수립하여 벤처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정책과 정보를 알리고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